분당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또 말씀 증거하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2017년도 귀한 한 해가 이 성전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 또 안보가 위험하게 생각되는 것, 국제 정세도 그렇게 편하게 보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오래 지속되는 이 경제적인 불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위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 대신 무거움과 불안과 심지어는 절망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지옥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소망이 없음, 즉 절망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 소망 동참해서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은 때때로 저희들이 듣지만 의외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에 소망을 주제로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그 귀한 말씀 앞에 열방이 그 안에서 꿈꾸고 품었던 소망이 무엇일까를 함께 듣는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정문을 나갈 즈음에는 소망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그 모든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목회하던 교회든지 아니면 로마서 같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 편지 쓸 때도 늘 앞에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세세히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한 후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개 두 부분으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로마서는 11장 36절까지 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하면 하는 위대한 송영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세세히 쓴 후에 이 마지막 구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그 다음 장이 16장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사실 잘 읽어보면 그 뒤에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 16장에 이르르면 같이 일했던 성도들을 세세히 거론하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로마서의 결론은 이 5장 12절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면 아멘 하고요. 일어나서 집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도입니다. 저희들은 늘 익숙한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이렇게 가야 저희들로서 눈 뜨고 집에 가십니다. 다른 성경에 많은 축도들이 있지만 그것을 예배 끝자락에 하더라도 대부분 다시 이제는 그걸 해야 한국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요. 그러나 다른 나라나 다른 이 교회들에서는 이 13절의 본문을 예배 끝자락에 성도들을 삶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근심도 있고 거기에는 불안도 있고 위협도 있고 풀리지 않을 그런 어려움도 있는 곳을 보내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 평안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매듭 짓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심지어는 말 못하는 사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쓴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제가 한동안 있던 일리노이 대학에 심리학과가 큰 심리학과가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보다 쥐가 아마 수천 배 많을 거다. 키우는 쥐입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큰 수조에 쥐들을 집어넣고 얼마나 생존하는지를 측정했던 그런 실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끈매끈한 벽이라 아무리 기어올라 그렇게 애를 써도 기어오를 수 없는 커다란 수조에 쥐들을 집어넣으면 몸부림을 치다가 대개 한 17분 안쪽에 포기한대요. 그래서 한 16분쯤 지날 즈음에 그놈을 꺼내가지고 잘 말리고 따뜻한 데다 놓고 잘 먹이고 며칠 동안 푹 쉬게 한 후에 또 한 번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제 막만 반복을 하면 이게 17분이 아니라 점점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끝자락에는 36시간을 버티는 쥐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재미없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교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물이라도 역경 중에 버티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위에서부터 도움이 와서 자기를 끄집어내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또 좀 더 버티다 보면 좀 더 또 나은 여건이 생기고 하는 게 학습이 되면 버티는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성탄절 때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잘 알고 기도 많이 해주신 그 할머님 권사님이 한번 부탁을 하시더래요. 뭐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그래도 성탄절 때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냐. 그러니까 성탄절 때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을 잘 보니까 한 1, 2년만 더 오면 되겠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드리고 10여 년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것입니까?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소망이 과연
어떤 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데 이 소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이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넘치게 하려 하는 이 축복을 들으면서 이 소망의 결국 끝은 우리들이 어디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시면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소망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어색할까요? 하나님은 소망을 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생각하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모든 사물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생각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는 것이고요. 우주 만물 가운데 그의 뜻을 따라서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고 주께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이 주의 뜻대로 지금까지 있나이다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품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셨다면 이 소망은 우리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뿌리를 돌아봅니다. 12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느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 있는 시점에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위기와 불안, 아수르가 쳐들어와 북쪽 나라는 망했고요. 그 뒤에 있는 바벨로니아는 더 무서운 위협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퍼져가는 열방의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망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산될 즈음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하신 그 소망인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타락을 일으킨 이 죄를 씻어낼 그 소망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 성경 내내 이 일을 진행하셨고요. 이사야는 그 구약 성경의 끝까지 가는 그 즈음에 이것을 열방의 소망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사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씨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넘어가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 이 선교적 비전이라고 불러요. 이 속에 나를 2015년 2017년 1월 15일 1시 11시 33분에 이 자리에 두신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변화되어서 회복된 그 땅으로 이를 터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속에 2017년 1월 15일 11시 30분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서 품는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면서 품으신 그 소망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출판사로부터 두꺼운 책 하나를 받았어요. 이걸 좀 읽고
소개를 하는 글을 써달라는 숙제를 부탁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숙제예요. 왜냐하면 착한 건 생기고요. 또 써주면 또 뭐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저것 쫓기다가 결국엔 마감 직전에야 이제 이걸 이번 주에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딱 펴가지고 이게 6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열심히 읽고 정 안 되면 내일 예배 드리고 와서 하여튼 월요일 되기 전에 보낸다 하고 책을 이렇게 폈어요. 이제 안 믿어지시겠지만 600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딱 첫 페이지를 탁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말아라. 이 책이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 책의 메시지에 좀 푹 젖어야 이 책을 읽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달은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그 저자의 뜻을 따라서 그 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요.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600페이지지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막 새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을 열심히 꼭꼭 참아가서 읽어서 정말 그 책이 원하는 메시지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장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업이 망했을 때 절망 안 하고 이렇게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은혜, 내가 그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뒤에 있는 은혜. 그러나 정말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장래의 은혜예요. 제가 정말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기보다는 사실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시선이 이 아침에 위를 향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 교회의 비전은 주님 하시는 해오신 일에 앞으로 넘어서 2017년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일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이 자리에 우리를 놓아 있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보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정말 이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누추해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 선조들의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고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교회 앞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족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심지어는 애국자들마저 절망하고 변절하던 시기에 끝까지 일사각오로 믿음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등불이 되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신앙인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2017년이 되어서 훨씬 낫고 좋은 여건 속에 이마치 부흥된 교회 속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정말 긍지와 그런 정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까? 있어야 하는 줄도 믿고요. 있는 줄도 믿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의 근원 다시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에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달라서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 오늘 추운 날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실 줄로 믿거니와 저기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한번 가셔서 물어보세요. 아마 거기도 이 추운 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새벽 한 서너 시에 나와서 장사하시느냐고 애쓰고 있는 분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그 남들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와서 일찍부터 이렇게 장사한다고 애쓰십니까? 그러면 온갖 사연이 들릴 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네.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집 사기 위해서,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다 하나로 뭉치면요, 결국엔 어떤 소망이라는 말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서 내어다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정말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사실 모란시장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실상을 땡겨가면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는 소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소망은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사야로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넘쳐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은요, 소망을 품을수록 불안해지는 소망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네. 있습니다. 네. 또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허망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소망이 깨어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었기 때문에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이 애만 태우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사실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 총신대학교는 대학도 신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도 8개 학과에 모든 학생들이 세례교인이 아니면 입학원서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 교문을 딱 들었으면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들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교무처의 일을 보다가 보니까 총신대학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누구냐면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요. 저희 국가에서 이렇게 병역 대신해갖고 일하는 분들 중에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무처에 배정이 된 분은 대학원을 다니다 오셔서 꽤 똑똑하시고 일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하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은 늦게 출근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을 제 연구실에 올라가게 되는 일을 보다가 보면 이분이 와서 컴퓨터를 딱 켜요.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켜는데 화면이 밝아지면서 글씨가 하나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크게 떠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떠요. 화면이 이만한데요. 쫙 해서 로또만이 소망이다. 아니, 세상에 대학원 공부까지 한 사람이 종이쪽 요만한 거 하나 들고 말이죠, 금요일마다 애를 태우면서 그 대부분 안 됩니다. 돼도 그게 정말 기쁨과 평강을 가져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분 저 제대하기 전에 로또 외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망이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앞서 믿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낙담스러운 이 지경에도 다음 대통령 좀 더 나을 거라고 소망을 우리들이 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애만 태우고 그리고 허망하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이 축원하는 대로 기쁨과 평강까지 주는 소망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소망의 내용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소망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우리들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힘과 용기도 구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감사하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이 크고 작은 일 뒤에 무엇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함께 누리시는 교회에 있을수록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소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부르심을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 기도가 이겁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어렵고 어둠 있는 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다니엘, 사무엘, 에스더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고 여기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정말 에스더, 사무엘, 다니엘 같은 그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들은 언제 어떤 형편에 속에서든지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소망은 미래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잘 표현한 대로 현찰 가치가 있는 소망이, 이건 수표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소망은 늘 현찰 가치가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누리는 소망이. 제가 아파트 17층에 사는데요, 분당은 아닙니다. 좀 멀어요. 그런데 아침에 어떤 때 보면 오늘 이 우리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님들 순천만으로 소풍 갑니다.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나오라,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다 보면 지금 순천만을 가는데 말이죠, 벌써 그 노인정 앞에 벌써 술판 벌어져서 벌써 노래들 하고 즐겁게 놀고 계세요. 지금 4시간 반은 가셔야 될 텐데 이미 여기서 벌써 소풍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 소망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기 전에 436장을 부를 텐데 이후운이라고요. 우리 앞서 간 성도가 지은 찬송이에요. 나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쁘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그리고 끝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예, 우리는 우리가 죽고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누리는 그 영생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생의 기쁨과 평화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섯 번 여기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 다섯 번 재미없을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 앉아서 소망을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은 소망을 노래하고 같은 소망을 기도하고 같은 소망을 꿈꾸는 이 특권, 이게 주일날 이 추위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힘이고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우리들 가운데서 이 소망이 불타오르면서 문을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곧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고 늘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먼저 받던 나라에서 먼저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이 산하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산에 나무가 한 그릇 제대로 있는 산이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산림 녹화를 다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직면하는 유명한 통계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이 출산율 최저. 이 얘기를 하도 듣던 어떤 한 목회자가 그러셨어요. 그 OECD는 뭐 하려고 들어가서 그런 통계가 자꾸만 나오냐? 근데 그거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정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사실은 경제와 경제의 부흥이나 민주화를 자랑할 것이 앞서서요. 우리들의 정말 성도들의 자랑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신과 목매로 정말 소망이 없게 된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정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낙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절망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 이제 나는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사람 된 이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나는 산다. 그것이 우리들의 찬양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망에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명 되기를 원하고 그 소명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이 능력과 기쁨으로 넘치는 증인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날씨가 춥지만은 우리들의 마음도 움츠러지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들이 주 앞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소망 넘치기를 원하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되기를 원하오니 그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소.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소문을 나가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을 두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소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 힘으로 어려움을 다 듣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혼돈과 어려움에 빠진 이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소망과 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또 한 중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이곳에 함께하사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소망을 믿음을 따라 기쁨과 평안과 함께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